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3D 프린팅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시중에 보통 이제 3D 프린팅 책이 나오는데 대부분 책들 보면은 내 컨텐츠에 대부분 뭐 퓨전 360이라든지 다른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페이지 수를 다 채우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 책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3D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의 대표적인 검형에 대해서 검형과의 이 관점에서 이렇게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민사에서 나온 건데 페이지 수가 지금 275페이지 정도로 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대부분 다 이게 일러스트레이트로 대부분 다 작업을 그림을 다 작업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사실 요즘 책한 건 어떻습니까? 이게 프롤로그에도 썼지만은 보통 이제 피자 한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3D에 다 시각이 익숙하다 보니까 활자체는 이제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그런 매체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매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어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탄탄하게 한 후에 그런 동영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영상만 잡고 보면은 단편적인 지식만 있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는 책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자 한판 정도면은 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책은 7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조의 정의. 제조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재료 측면에서 이제 forming이라든지 additive manufacturing, subtractive manufacturing, 저런 것들을 구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전부 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다 그린 겁니다. 캡션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좀 나타냈고 성형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 다음 3D 프린팅 절삭 가공 그 다음에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쭉 나타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쭉돼 있는데 요거는 1차 산업은 조선 정조 8년 뭐 이렇게 조선 고종 7년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아폴로 11호 달 착륙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시기하고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게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가트너의 이제 기술 수명 주기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맥킨지 자료를 활용해서 12개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대량 생산 시스템과 3D 프린팅의 비교에서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검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검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작 공정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 투박하고 무거운 거 그런 형상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요같이 아주 3D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절삭 방법이라든지 제조 공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토데스크사의 Generative Design이라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부품 설계를 획기적으로 줄인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금형도 지금 가치는 많은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저 단순한 몇개 부품으로 해서 이렇게 살빼기가 모두 된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형상의 금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금형하고 3D 프린팅의 어떤 가격적인 제작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제 3D 프린팅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존 공정하고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3D 프린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자료들을 쭉 참고해서 그림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그렇게 그린 케이스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역사 여기 보면은 이제 SLA 타입 그 다음에 FDM 타입 SLS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표계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3차원 이야기하는데 자표 우리가 3D 프린팅 하면은 엄밀하게 하면은 2와 2분의 1 프린팅입니다. D 차원. 그러니까 2.5D라고 보면 됩니다. 즉 Z축으로 하는 올렸다가 이제 XY로 쭉 강화하고 또 Z로 올려서 강화하고 동시 3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프린트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가지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프린트 구성과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어떤 부품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파트 2에는 3D 프린팅 구분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헌들을 쭉다 찾아가지고 이게 재료 형태별 3차원 구조물 제작에 관한 이렇게 차트를 하이어라키를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다시 그래프로 쭉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료는 분말, 액상 재료, 고상 재료 이렇게 해서 그 재료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3D 프린팅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층 방식에 따른 3차원 구조물 제작, 분사가 있고 자외선 레이저 혹은 라미네이트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델링부터 슬라이싱, 그 다음에 프린팅, 뭐 후처리까지 그런 단계를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작업 순서를 제가 요것도 기존에 없는 걸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정리한 겁니다.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 작성을 해서 여기 하나씩 다 설명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텍스트를 안 읽더라도 그림만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M 프로그래밍에서 G코드 우리가 일명 G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CAM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슬라이스라고 이해하는데 슬라이스는 뭐냐면 레이어별로 이렇게 잘라준다는 의미죠. 적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CAM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중에 NC 코드 중에 G 코드를 사용합니다. G 코드는 지금까지 보통 FANUC에 있는 저 컨트롤러에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머신 센터 CNC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 코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 줄을 이제 블록이라 그러는데 블록의 형성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다 그렸습니다. 그려서 보여주고 기본적인 G 코드 요 정도만 알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G 코드, NC 코드를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G 코드에서 필요한 것들만 여기에 해서 여기에 다 캡션을 다 넣었습니다. 캡션을 다 넣어가지고 텍스트를 읽지 않더라도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가공에서의 G 코드 사례에서
뭐 이런 형태로 절사 가운데서는 이런 형태로 G코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옆에다 제가 설명을 다 붙였습니다.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발상. 3D 프린팅 한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건데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서도 어떤 연상이라든지 비교, 분류, 원인, 결과 쭉 거쳐서 이제 완성까지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 그런 단계에서 이게 기법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를 활용한 3D 프린팅. 스캐너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을 한두 페이지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캔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접촉식 3차원 스캐너라든지 광삼각법 3차원 스캐너라든지, 자, 변조광 방식 스캐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AD 모델링을 활용한 3D 프린팅 해서 여기에는 이제 자, 모델링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CAD를 잘 사용하면은 CAD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퓨전 360, 카티아라든지 뭐 UGNX라든지 굉장히 많은 CAD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저 웹사이트 모델을 다운하시면 돼요. 스탱기버스라든지 트러버스키드라든지 다양한 저런, 스탱기버스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죠. 무료해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뭐 수만 개의 모델, STL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D 모델을 취득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종류에서 이렇게 쭉 나타냈습니다. 자, SLA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SLA 타입에 이게 약간 변종인 이게 DLP 방식. 예전에 DLP TV가 있었죠.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FDM 타입.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PolyJet이라든지, 그 다음에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그 다음에, 요걸야. 그 다음에 Sintering의 이론이라든지, 소결의 이론도 나타냈고, 그 다음에 Selective Laser Melting, SLM 타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Sintering 한 거하고 Melting 한 거하고의 조직 사진을 이렇게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EBM 타입, Electron Beam Melting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LOM 방식, 요 적층 방식도 있습니다. Laminating 방식도 있고, SGC 방식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못 보는 내용들, 논문에서 찾아서 S제곱 DM이라는 거,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LDT, LMD, LC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그 다음에 LC, 레이저 클레이딩 방식도 있고, 자, 레이저를 이용한 적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또 마테리얼 방식도 또 있어요. 마테리얼 방식은 용접 하듯이 로봇이 이렇게 쭉 철사를 이렇게 용접해서 쌓아 올려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 마테리얼 방식이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프린팅 재료인데 우리가 재료는 어때요? 금속, 세라믹, 폴리머 세 가지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체 재료.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풀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료의 중요성, 상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프를 넣어놨고, 이게 재료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라 그러죠, 그죠? 예전에 RP, 3D 프린팅이 RP 속에 포함되죠. 여기 보면 입력 정보, 재료, 적용 분야, 방법에 대해서 한저 사각형에서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액체, 고체, 분말로 활용한 이렇게 다양한 많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액체 재료를 고체로 형상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요세 가지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열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출을 하는 거죠. 용융시켜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광경화, 광을 경화시키고 광경화제를 포트폴리오를 넣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경화제를 섞어가지고 실리콘 몰드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는 걸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스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가소성하고 열경화성 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열가소성 수지 중에도 이제 비결정성하고 결정성 수지에 대해서도 어떤 게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광경화성 수지에 대해서도 좀 다뤘습니다. 광경화성 수지는 이렇게 파장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울트라 바이올렛 하면 자외선 영역이 이 정도라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외선을 쪼았을 때 이렇게 SLM 타입의 메커니즘 어떻게 큐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분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분말을 사용했을 때 어떤 형태로 되는지, 반죽에서 바인드를 넣는지 안 그러면 바로 소결을 해서 녹여버리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싶어 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뭡니까? 필라멘트 타입의 PLA 수지,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ABS 수지, 뭐 PLA, 그 다음에 HIPS 하이 임팩트 폴리스타이렌, 그 다음에 PETG라든지 나일론, 탄소섬유, ASA, PC 이런 것들, 뭐 나무첨가한 것도 있고 금속첨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예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소재 중에 ABS 수지라든지 다양한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PVT 수지, PMMA라든지 PE라든지, 그 다음에 PVC, LCP, PEK, PI, 폴리이미드 수지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물성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PLA 수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 페이지에는 PLA 수지에 대해서 어떤 물성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리사이클 같은 거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생분해성 고분자, 생분해성 고분자의 폴리머에 대해서 이게 좀 나타냈습니다. 천연 고분자, 합성 고분자, 미생물 생성 고분자 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 알루미늄, 코발트, 공구강, 니켈, 스테인레스, 티타늄, 귀금속, 동화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베드 로 하는 거하고 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으로 이렇게 금속 재료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금속 분말 제조 방법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Atomization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속 재료 적용 사례, 티타늄이라든지 알루미늄, 그 다음에 공구강, 스테인레스 강이라든지 코발트, 그 다음에 니켈, 동화금, 이렇게 해서 실제 사용된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화금속, 귀금속,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료의 접합, 우리가 FDM 타입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 소재, 플라스틱이라도 다 붙는 게 아닙니다. 붙는 소재가 있고 붙지 않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합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의 접합, 기계적 접합, 그 다음에 화학적 접합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지 중에도 다양한 수지 종류가 많은데 이것들은 이종 간에 서로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테이블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속 세라믹 분말의 접합해서 접착제를 이용한 폴리젯 같은 거, 그 다음에 분말 용융의 저런 접합, 액상 소결, 부분 용융, 완전 용융,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을 좀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4에는 3D 모델링과 관련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메쉬 형태라든지 STL을 구성할 때 어떤 솔리드라든지 다각형, 폴리곤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나타내고, 요거는 이게
그다음에 CAD 모델의 종류 및 모델링 방법, 와이어프레임이라든지 서피스 모델링, solid 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3D 모델링의 소프트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나타냈습니다. 3D 스플래시라든지 팅크캐드라든지 뭐 프리캐드, 뭐 이렇게 스케치업, 그래서 다양한 CAD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뭐 인벤트, 디자인 스파크.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고, CAD 소프트웨어 모드도 있고, 퓨전 360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좀더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 서너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책에서는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나타냅니다. 지면은 지면이 아깝기 때문에 어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뭐 퓨전 360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내고,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쭉다 기본적인 걸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캠 소프트웨어, 슬라이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많이 쓰는 게 큐라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넣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결과는 G 코드가 나오죠. NC 코드. NC 코드만 이게 복사해서 이렇게 3D 프린터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서, 심플리파이 3D라든지, 그 다음에 스캔 포지라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3D 모델 공유 사이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CAD로 직접 그려도 되고, 굳이 여러분들 일상에서는 그는 CAD 3D 모델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아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무료로 하는 게 Thingiverse. 이는 제가 동영상 강의에도 한번 다운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TurboSkid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유료입니다. 유료고, 아카이브 3D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CAD 파일의 형식, CAD 파일의 형식은 STL, 우리가 많이 쓰는 거. STL은 표면에 어떤 폴리곤 형태로 입혀놨기 때문에 용량도 적게 차지하고, 우리 3D 프린팅 할 때는 굳이 솔리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STL, 그 다음에 메쉬 자체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곡면이라든지 다양한 형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STL을 많이 사용하고, DXF, IGS, STEP 파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STL 파일에 대해서 좀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대량 생산의 방법 해서, 요거는 이제 기존 대량 생산,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은 우리는 금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금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금형의 정의라든지 사출, 플라스틱을 줄여놨던 사출, 프레스, 뭐 다이 캐스팅, 그 다음에 금형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품 설계, 공법 설계 이렇게 쭉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용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3D 프린팅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금형을 사용하는 게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출과 프레스의 금형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능하고, 그 다음에 품명에 대해서 나타내 냈습니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프레스 금형의 구조라든지 단순한 구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기타 생산 방법, 뭐 블로우 성형이나 다이캐스팅의 단조라든지 주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수지, 리사이클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 재료를 이용한 대량 생산 방법, 해서 이 다이 컴팩션 방법이라든지 파우더 인젝션 몰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HIP, Hot Isostatic Press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의 응용 분야입니다.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산업 분야, 문화 분야, 정보 기술 분야, 바이오 기술 분야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대부분 책에서 보면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해서 가독성이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분야에서, 그리고 우주 항공 분야, 그다음에 국방 분야, 뭐 이렇게 전자 분야, 구조 분야, 대량 생산 분야, 음식 분야, 건축 분야, 의료 분야, 그다음 패션 분야 이렇게 해서, 그다음 디자인 분야, 그다음에 뭐 교육 분야, 피규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술 분야도 있고, 그다음 여기는 논문을 찾아가지고 어떤 도로 어떤 공사하는데 쓰이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미래에 대해서 산업에서의 변화하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좋은 논문이 있어가지고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3D 프린팅에서 여기 4차 산업 혁명이 뭐 어떻게 요 그림이 구성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3D 프린팅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해서 7장에서는 3D 프린트 사용하기 해서, 3D 프린팅 작업할 때는 어떤 순서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저 솔리드웍스 사용해서 이렇게 컵을 하나 이렇게 그린 겁니다. CAD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그리든지, 혹은 스팅기버스 요거는 사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다운로드 하는 거죠. 다운로드 하든지 해서 슬라이스 프로그램, NC 프로그램에서 NC 코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큐라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픈이기 때문에, 오픈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두세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이 큐라에 넣어서 이렇게 3D 프린팅 하는 순서를 간략하게 하고, 요거는 이제 G코드가 이제 최종 결과물, G코드를 요걸 3D 프린팅에 넣으면은 이제 다 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은 저 기존의 책들은 대부분 페이지를 차지하는 게, 부스를 차지하는 페이지를 차지하는 게 어떤 CAD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도면을 그리는 과정을 화면을 캡처해서 저런 걸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어떤 드로잉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해서 어떤 지식을 업데이트할 때, 이것은 그 지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어떤 기본을 탄탄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짓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히 하고 집을 기둥을 올리고 해야만이 사상 누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그런 위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이렇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 또 보면은
제가 요즘 이렇게 특강에 많이 사용하는 것, 이 책을 보더라도 이 모든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책에서 보더라도 어때요? 이 책, 모든 책에 보면은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림이. 페이지마다 그림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캡션을 달아가지고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림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텍스트를 안 읽더라도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끔 옆에 그림 옆에 이렇게 설명을 다 달아두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는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로 3D 프린팅의 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